대전의 한 교회가 전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에 집중하는 캠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뜨거운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물론 온 교회가 청소년들을 섬긴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손을연 기자입니다. 대전 한빛교회가 전국의 다음 세대를 초청해 2024 청소년 기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기도 컨퍼런스와 기도 학교 등 기도와 관련된 수많은 사역을 강조하며 실천하고 있는 한빛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캠프를 기획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줄어든다는 것도 많이 우려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가 기도로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녀들을 통하여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자 가르치고 또 훈련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는 주제로 열린 캠프는 교파를 초월한 전국의 청소년 천여 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사흘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와 관련된 다양한 강의와 순서가 이어진 가운데 둘째 날 특별 강사로 나선 더푸른교회 강은도 목사는 두려운 삶 속에서도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내 두려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뭘 선물로 주시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캠프를 위한 교회의 섬김과 노력도 돋보였습니다. 캠프의 주 강사로 나선 백용현 담임 목사는 물론 400여 명의 한빛교회 성도들은 자원하여 캠프를 섬기고 참석자들의 숙식과 안전, 은혜를 책임졌습니다. 기도와 더욱 가까워진 다음 세대들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새로운 삶을 다짐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좀 더 알게 되었고 너무 충족해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늘 기도함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도 기도 열심히 하면서 이루고 싶은 걸 이루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는 신앙생활의 근본이자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사람의 인체에서 호흡이 모든 것의 근원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은 기도에서도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살아야 믿음이 살고 한 개인의 믿음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그 시대의 교회가 살아야 그 나라와 그 시대가 세워진다고 믿기 때문이죠. CTS 뉴스 손현입니다.